하이엔 쿠페로 불리는 모델로 파나메라와 911 고객의 니즈를 절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. 데뷔와 동시에 포르쉐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긴 카이엔이지만 두루뭉술한 스타일이 늘 마음에 걸렸다. 브랜드 전체의 스포츠카의 유전자가 철철 넘치는 포르쉐 입장에선 신경이 쓰이는 게 당연지사. 벤츠와 BMW가 GLE와 X6로 분위기를 띄운 덕분에 보다 날렵한 이미지의 카이엔 쿠페를 떠올리는 게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다. 아우디 Q8도 곧 시장에 나온다. 이런 상황에서 엔카 매거진의 파트너 오토미디어 오톰디어가 미리 그 모습을 예상해봤다. 옆구리에 풍많은 곡선과 핸더는 그대로지만 루프를 살짝 누르고 C필러 부분부터 쿠페의 이미지를 투영했다. 아직은 렌더링에 머문 수준이지만 라이벌보다 훨씬 잘 빠졌다. 파워트레인은 카이엔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. 340마력 엔진을 엔트리에 얹고 터보인 550마력의 고출력 엔진이 유력하다.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양산 쪽으로 추가 기울었다.